PA 300, 600, 연주 녹음을 하고 또 플레이를 하고 또 USB에 저장해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USB를 이제 악기 뒤에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주할 리듬이라든가 음색 이런 거를 일단은 먼저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좌측으로 보면 이제 시퀀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화면 아래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세 가지 항목의 저 메뉴가 나오는데 두 번째 백킹 시퀀서를 클릭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녹음을 할수 있는 모드로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연주를 하고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플레이어에 여기 정지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셔야 녹음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플레이어에 시작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녹음이 된 것을 한번 더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녹음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에는 우측 상단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 중에 Save Song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라는 거는 코르그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USB는 조금 전에 끼운 USB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런 노래들은 이제 USB에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USB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USB가 선택이 돼 있고 아래쪽으로 Save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다 하는 이제 그 제목을 이제 써주셔야 되는데 이 T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뭐 숫자나 영문 로 노래를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쓰고 OK, Yes를 눌러주면 USB에 1이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가 저장이 됩니다. 다시 이제 기본 화면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이 상태에서 스타일 플레이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상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노래를 지울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Yes를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버튼 일단은 연주하고자 하는 리듬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퀀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까 두 번째 백킹 시퀀서를 클릭했기 때문에 이게 클릭이 돼 있죠. 그래서 OK 그리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연주를 하고 플레이어의 정지 버튼을 눌러줘야 노래가 이제 녹음이 완료가 되고요. 한번더 들어보기 위해서 한번더 눌러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 다잘 됐다 그러면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측에 클릭을 해주시고 Save Song 눌러주시고 Save를 눌러주시고 이름을 아까는 1로 했으니까 2로 하시고 OK를 눌러주시고 OK, Yes.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때에는 전에 있던 노래는 지워지고 새로 녹음한 노래가 메모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유의해서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기본 화면으로 이동할 때에는 스타일 플레이어를 눌러주시고 예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녹음이 두 곡이 이제 녹음을 다 했고요. 그래서 연주해야 된 이제 녹음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송 플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송 플레이어 눌러주시고 화면에 요 플레이어라는 요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요 USB에 만약에 USB 이게 디스크로 될 수도 있고 USB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USB로 일단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녹음한 노래 1번, 2번 이렇게 메모리가 돼 있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노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셀렉터라는 클릭을 해주시고 플레이어의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눌러주시고 2번을 플레이할게요. 2번 셀렉터 플레이. 네, 자 이렇게 이제 연주하고 녹음 할 수 있죠. 그래서 녹음하고 들어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노래를 지우고 싶다 이럴 때에는 다시 미디어 버튼을 눌러주시고 USB를 클릭을 하고 딜레이트라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노래 두 곡이 있죠.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노래를 선택을 하고 딜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Yes를 눌러주시면 노래가 지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악기를 앞에 두시고 저희 도레미 악기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